제이미포입니다. 저는 인천공주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인천에서 인생의 절반 넘게 살았어요. 학창시절에 인천이랑 굉장히 드러운 꼴을 많이 보는 저의 공간이었죠. 항구의 도시 인천이지만 막의 인천이라고 불리는 만큼 저는 인천에서 꽤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인천은 참 좋은 도시랍니다. 인천으로 한번 놀러오세요. 마드모아셀. 우리 미우들은 어디 공주예요? 인천은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쿨톤 공주 딸기 우유 메이크업이에요. 이름이 너무 길죠? 저도 무슨 메이크업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쿨톤 컬러들이 굉장히 예쁜 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또 쿨톤 수집가로서 하나하나 수집을 해왔거든요. 오늘 새로 나온 신상들을 사용해서 요즘 트렌디한 또 유행에 뒤처질 수 없는 이 제이미포유가 유행에 뒤처진다고 느껴지면 불안증 오고 겨드랑이에 다한증 오고 온몸에 병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저는 꼭 유행을 꼭 하나라도 따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유행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제이미포유가 한번 꾸역꾸역 트렌디한 요즘 젊은이들의 그 느낌 살려서 Y2K 느낌 살려서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오늘은 얼굴도 좀 토끼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오늘 토끼 선생님을 보고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스킨케어는 마치고 왔고요. 바로 중안부 커트 하면서 얼굴에 양감 살리면서 얼굴 피부톤을 뽀얗게 해주는 1차적인 베이스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새로 나온 요 데이지크 컨실러를 사용할 거예요. 요거 요즘 제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저번에 광고로 보여드렸던 이후로 엄청 잘 쓰고 있어서 애가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이렇게 더러워졌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컬러들 보시면 보라색이랑 초록색이랑 막 살몬색이랑 하얀색이랑 뭐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요런 애들 다 섞어서 활용해 주시면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깔끔한 피부톤을 만들고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용하다 보니까 요런 뭉뚝이 브러쉬랑 진짜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뭉뚝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쿠모에서 핑거팁 브러쉬도 있고 필리밀리 코렉터 브러쉬도 있고 요런 브러쉬 많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웨이크메이크 기획전에서 같이 들어가 있던 컨실러 브러쉬 라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일단 먼저 살몬 컬러 사용해서 여기 눈 밑에 다크서클 부분에 찍어주시고 보라색 컬러 볼이 뽕끝 올라와 보여야 하니까 앞볼 쪽에 좀 동그랗게 얇게 올려주시고 또 입가에도 올려주시는 거예요. 입가 칙칙한 부분 잡아주세요. 그리고 얼굴 붉은기 있으신 분들은 이 초록 색깔 사용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퍼프 사용해서 팡팡팡 두들기면 돼요. 화차는 컨투어링을 마치셨으면 바닐라코의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로제. 쿠션이 약간 살짝 뽀얘지는 쿠션이에요. 그리고 좀 제형이 커버력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 요즘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붓에 묻혀가지고 손등에 좀 덜어낸 다음 고르게 피부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요 아까 제가 계속 사용하던 기분 나쁜 스펀지 더툴랩에서 새로 나온 거 있어요. 이거 이게 너무 기분 나빠. 이거 킹받아. 약간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거. 이거 봐, 이거 봐. 호돌호돌 두들기시면 되거든요. 얘가 좀 힘이 없어서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 이놈 자식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정신 차려. 이거 쿠션 보시면 톤업 크림이랑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의 쿠션이에요. 뽀얘지는 느낌이 있다니까요. 이래서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컨투어링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앞광대 살려주는 작업이거든요. 요거 하얀 색깔 컨실러가 또 나옵니다. 얘는 좀 볼 때 되게 난해한 컨실러긴 한데 얘를 잘 쓰면 얼굴 양감 되게 잘 살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한동안 많이 썼던 좋아했던 컨실러예요. 다크서클 감싸서 앞광대 부분에 발라주시고 코끝에는 진짜 내 코끝 말고 살짝 사기쳐요. 그래서 여기 위로 살짝 올려. 이렇게 가루로 딱 끊어줍니다. 그리고 블렌딩을 해주시는데 절대 막 귀찮다고 이런 브러쉬로 밀어버리지 마시고 두들겨주셔야 돼요. 두들겨주셔야 돼. 스펀지로 두들겨주시거나 아니면 깨끗한 다른 뭉뚝이 브러쉬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반대쪽도 하고 올게요. 그리고 이제 코 컨투어링을 해야겠죠? 코도 짧고 토끼코 느낌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스틱 쉐딩이고요. 쿨톤 컬러예요. 요거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간은 냅둬요. 중간까지 뻗지 말고 원래 코끝보다 살짝 더 동그랗게 잡아서 쉽게 말하면 루돌프 코 느낌으로 그려주는 거죠. 동그랗게 감싸요.
그 다음에 블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역이 막 넓게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짧게 잡아요. 다시는 토끼상 메이크업 안 할 것 같은 그런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할 것 같아. 요 코끝이 제일 중요해요. 요 코끝을 좀 짧게 짧게 이렇게 커팅을 잘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코끝을 좀 동그랗게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인중 살짝, 인중 여기 위쪽도 쉐딩 해주면 끝납니다. 오늘 진짜 중안부 기신 분들한테 엄청 도움되겠다. 턱 성형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짧게 깎아야 돼. 투명하게 발색되는 바이올렛 컬러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얼굴에 좀 유분기를 걷어줄게요. 너무 번들거리잖아. 오일리한 느낌을 없애주는 거죠. 되게 투명한 바이올렛 컬러라 얼굴이 한 번 더 뽀얘져요. 파우더 작업 해놓고 마지막으로 요런 섀도우 브러쉬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끝이 V자로 이렇게 커팅된 애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요런 애들로 요 사선 면에 쉐딩을 묻혀서 토끼코에 디테일을 잡는 거예요. 코끝 자르고 눈앞 여기 들어오는 부분만 음영 잡고 코끝을 또 아까처럼 감싸면서 넓게 코끝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짧고. 코 이렇게 잡았으면 우리 립부터 조금 바르고 갈까요? 아니, 어떡하지? 결정이 지금 힘들어졌어. 오늘은 블러셔 먼저 할 거라고요. 오늘 블러셔는 3CE의 저번에 나왔던 신상 블러셔고 뉴테이크 페이스 블러셔요. 요거는 디올 유명한 그 샵 청담샵템인 블러쉬 001번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흡사한 컬러예요. 약간 쉬머한 느낌이면서 화사하고 쿨한 핑크가 촥 비치는 그런 이런 컬러가 딱 그 디올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디올 그 허윤진 블러셔거든요. 그걸로 추천하는 블러셔고요.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건 비바이 바닐라의 이번에 나온 문리버라 블러셔인데 피부 모공 블러 처리 샥 해주면서 뽀얗게 올라가는 말갛게 올라가는 핑크 플럼 블러셔인데 어우 얘도 너무 이뻐. 그래서 얘도 좀 왼쪽 귀에 달고 살아요. 오늘 어떤 걸 쓰지? 나 이거 너무 고민이다. 짜장면과 짬뽕 중에 선택하는 것보다 어려워. 오늘은 요 3CE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 뭐예요? 약간 눈 밑에 발라주는 그런 트렌드 뭔지 아시죠? 인스타 돌아보다 보면 뭐야 얘 눈병이야? 하고 딱 켰는데 셀카가 작살나게 너무 이뻐. 이 눈밑 블러셔 너무 기깔나게 잘했다 싶은 그런 메이크업들 많이 보셨죠? 네, 오늘 그런 블러셔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명 존예 눈병 블러셔 방법? 살짝 얘가 눈 밑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가로로 샥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 이거 너무 진하게 됐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너무 진하게 됐다. 홈쇼핑 고데기 사건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쫙 뺐는데 머리가 이렇게 그 전설의 홈쇼핑 사건 마냥 겸손하지 못한 손놀림으로 너무 거만 떨면서 블러셔를 했더니 찐 눈병이 돼버렸어. 아니 어디 맞았어 지금. 공주 잘게요. 맞은 뭐 하세요. 어떻게 수습을 잘 하고 왔죠?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짝 가로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뽀얀 블러셔를 발라야 되거든요. 이거 릴리바이레드 이번에 나온 체리블러라는 블러셔예요. 색깔이 뭐 그냥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연분홍 컬러예요. 주변에 살짝 블렌딩해요. 조금 더 뽀얘질 수 있도록 블렌딩을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딸기 우유 느낌이 나죠? 앞광대 부분 위주로 가로로 이렇게 뽕끝 살려주시면 조금 더 토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절대 이 블러셔가 이렇게 길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블러셔를 예쁘게 칠해놓고 조금 생기가 생겼으니까 저의 자신감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눈화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플로럴 티가든,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릴리바이레드 신상 무드키보드 쿨 멤버십. 둘이 엄청 비슷해요. 비슷한 컬러들이 나와있는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좀 달라요. 릴리바이레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쿨 컬러들이에요. 펄도 되게 자글자글 펄들이 있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웜톤도 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펄도 릴리바이레드보단 약간 더 다양하죠. 아 저는 진짜 이거 두 개에서 너무 고민했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얘는 진짜 완전 하얀 분들에게 음영이 잘 표현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얀 편이 아니라서 클리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릴바레야. 삐지지 마. 내가 다 나중에 사용해줄게. 알았지? 이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통하게 애교살 선 잡고 갈게요. 토끼인데 애교살이 없으면 또 아쉽단 말이죠. 아몬드 베이지 컬러의 아이라이너로 일단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도톰하게 이렇게 넓게 잡을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제 애교살 본래 선보다 조금 더 내려줬거든요. 먼저 오늘 요 꽃분홍 컬러 있죠? 요 꽃분홍 컬러랑 요
진짜 완전 연분홍 매트 섀도우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꼭 섞어줘야 돼요. 저거 너무 꽃분홍이라서 인기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아, 이 꽃분홍 컬러가 사실 진짜 이뻐요. 살짝 펄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쁘거든요. 너무 넓게 칠하면 눈 부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눈 떴을 때 보일 만큼만 이렇게 컬러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러, 핑크 모브 컬러에 음영 컬러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뒤쪽에서 눈이 동그랗게 보일 수 있도록 동공 위쪽도 음영을 넣어줘야 돼요. 토끼 눈이 동그랗잖아요. 그쵸, 토끼씨? 요 내려간 눈매를 살짝 살리면서 또 눈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려놓은 요 애교살 라인만큼 음영이 닿도록 이렇게 음영을 쭉쭉쭉쭉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 붓펜 라이너가 나옵니다. 보이세요? 완전 딸기 우유 컬러의 컬러 라이너인데 요게 그렇게 애교살 쪽에 그리기가 좋대요. 그래서 쿠팡에서 로켓배송으로 구매했어요. 그래서 요걸로 눈 밑에 애교살 부분에 칠할 건데 이것만 이렇게 덜렁 올라가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고 조그만한 브러쉬로, 아니 면봉으로도 좋아요. 얘를 이렇게 펴발라주세요. 핑크핑크 붉어졌죠? 얘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올려놔요. 근데 얘가 실제로 보면 부자연스러움 한 30%? 40%? 40% 정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섀도우에 연분홍 컬러랑 꽃분홍 컬러 섞어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위에다 가루 섀도우로 블렌딩 해주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이 컬러가 대박이에요. 이 컬러 여러분, 이 펄이 진짜 이뻐요. 미쳤죠? 하이라이터로 써도 되겠다. 요 펄이랑 요 펄 섞어서 눈두덩이에 올려주고, 그리고 음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을 건데 요 제일 진한 요 브라운 컬러를 점막 가까이 한번 칠해서 음영을 주고, 아이라이너를 그릴 건데요. 이 아이라이너는 핑크 브라운 컬러예요, 여러분. 요런 컬러거든요? 요 컬러를 눈 점막 사이사이에 이렇게 찍어서 점막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마치 제 스트레스가 채워지는 것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토끼로 태어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눈 동공 위쪽을 조금 더 두껍게 빼요. 얘가 훨씬 더 눈매가 동그래 보이죠? 아이라인 조금 블렌딩을 더 해요. 붓펜 라이너가 너무 티가 나면 이질감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뷰러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거 할 거거든요. 그거 뭐야? 속눈썹. 뷰러를 하세요. 오늘 가져온 마스카라는 분홍색 마스카라예요. 크랜베리 컬러 마스카라거든요. 이런 컬러. 되게 특이하죠? 이 컬러로 오늘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마스카라가 이런 컬러로 나오거든요. 되게 이쁘죠? 속눈썹 완전 숱 많으신 분들이 뷰러 짱짱하게 하고 핑크 섀도우랑 얘만 칠해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나는 속눈썹이 없다고. 저는 여기다가, 네, 예상하셨다시피 요 톡톡하라 필터 속눈썹을 붙일 겁니다. 이게 또 요즘 유행인데 제가 놓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진짜 재작년 말부터 정말 인기를 끌더니 지금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것 같아요. 필터 속눈썹을 군데군데 이렇게 붙여줍니다. 눈이 동그래 보이려면 눈 가운데가 크고 속눈썹이 뒤로 가면 갈수록 살짝 길이가 짧아져야 되거든요. 가운데가 제일 길어야 돼요. 그래서 눈 가운데는 제가 11mm 붙일 거고 눈 끝에는 9mm 붙여보도록 할게요. 눈 앞머리도 9mm. 다 붙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여기 9mm 붙이고 여기 가운데만 11mm 붙였거든요. 훨씬 동그래 보이죠? 길어 보이게 하려면 눈 뒤로 갈수록 속눈썹 길이를 길게 해주시면 돼요. 쉬웠죠? 방금 설명 진짜 퍼펙트했다. 굉장히 스무스했어. 아이라인은 아까 사용한 핑크 브라운색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눈꼬리는 무조건 내려줘야 돼요. 이 토끼장을 하려면 이렇게 내려줘야 돼. 어우, 나 오랜만에 내린다 진짜. 맨날 그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아이라인을 올리고만 다니다가, 어머 나 진짜 오랜만에 내려버리네. 어, 괜찮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얇은 브러쉬로 어두운 요 컬러로 컴백해가지고 눈꼬리 부분부터 음영을 주시면 되거든요. 들어 처지게 내려준 각도 유지해서 쭉 내리고, 그리고 그 음영을 그대로 납작하게 삼각존 이렇게 딱 껴가지고 수납을 해서 그 모양 그대로 슉슉슉 삼각존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눈 밑을 반짝반짝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또 다른 아이라이너예요. 패션캣의 패션캣!
오 해피 펄라이너 라이트 핑크. 그리고 제가 아까 사용한 요 약간 난해한 요 핑크 색깔 아이라이너랑 쿵짝이 잘 맞더라고요. 요 위에 이렇게 칠하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 위에 올릴 거거든요. 얘는 펄이 있는 핑크색 라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눈 동공 밑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동공 밑에만 올려주세요. 요 메리소드 아이라이너랑 이 두 개 조합이 아주 그냥 미쳤어. 쿵짝이 잘 맞아요. 그리고 이 납작한 라이너를 다시 꺼내서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요. 그리고 이 핑크도 섞어요. 이렇게 짬뽕을 해시면 이런 핑크 컬러가 조금 더 부각된 브라운 컬러가 나오거든요. 이 컬러로 눈 동공 밑에서부터 살짝 점막에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눈 위아래를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고 상상을 하신 다음에 눈을 일부러 이렇게 뜨세요. 이렇게. 그럼 완전 땡그레지죠? 요 핑크 색깔 아이라이너로 눈 언더에 이제 페이크 래쉬 그려주고 음영을 이어줄 건데요. 일자로 쭉 당겨서 위로 살짝 올려요. 언더에 페이크 래쉬 그려줍니다. 이게 핑크 브라운 컬러라서 진짜 안 부담스럽더라고요. 페이크 래쉬를 이렇게 그려줘도 페이크 래쉬 그린 다음에 진짜로 아까 사용한 요 크랜베리색 마스카라로 언더 컬링을 진짜 살짝 해줍니다. 가운데만. 그러면 조금 덜 티나거든요, 페이크 래쉬가.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올렸던 저 이거 방금 깨트렸어요. 이거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깨먹어. 나 진짜 미치겠다. 요 컬러랑 요 컬러 이 펄땡이 섞어서 눈 앞머리랑 애교살 부분에 살짝 올려주시면 됩니다. 눈화장은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한 블러셔를 코끝에 살짝 발라주는 거예요. 이것도 트렌드죠. 이게 은근히 이쁘더라고요. 과하지만 않으면 핑크빛을 내줍니다. 토끼같이. 턱 끝에도 살짝 핑크빛을 주세요. 하이라이터는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글로우베일 홀리빔. 홀리빔. 이런 완전 핑크 하이라이터거든요. 풀톤을 위해서 아주 릴리바이레드가 아주 그냥 작정을 했어. 작정을. 통장을 털어가려고. 끝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때 같은 데다가 조금 바르고 클리오 팔레트에 아무 펄땡이나 골라가지고 허연색 펄땡이 끝에 살짝 붙여주면 더 예뻐요.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앞볼 쪽에 조금 더 펄땡이 주면서 광대를 샥 쓸어 올리면 조금 더 앞볼이 뽀용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립을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시간. 입술색 조금 죽일게요. 방금 저 죽일게요 이거 너무 활발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좀 악센트가 셌다. 죽일게요. 컬러그램에 새로 나온 오버립 메이크업. 요건 뒤에 이렇게 쉐딩 스틱이 달려있고 앞에는 컬러 스틱이 들어있는데 요 쿨톤 컬러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어둡고 뭔가 모브 같은데 막상 입술에 올리면 입술 윤곽 잡기 좋은, 블러 처리하기 좋은 그런 컬러거든요. 쉐딩 스틱 먼저 사용해서 입술 쉐딩 윤곽을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토끼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입술산이 이 위쪽 있죠. 인중 아래 입술이 조금 더 살짝 1mm 정도 올라오고 깔끔하게 내려간 다음에 여기 입술 밑에만, 여기 말고 입술 밑에만 음영을 줘서 토끼 입술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 컨실러로 약간 이 두꺼운 입술을 꼬리 부분만 좀 잡아주세요. 입술 밑엔 꼭 음영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 컬러 스틱으로 입술 안쪽이랑 입술 라인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아 여러분 저 하나 딱 까먹었어요. 재미포요? 늙었나 보다. 이 입술 쉐딩 스틱 있죠? 이 쉐딩 스틱으로 입꼬리 부분만 살짝 올려주세요. 입꼬리가 올라가 보일 수 있도록 연출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클립스의 핑크 스웨터라는 컬러를 사용할 건데 얘는 살짝 뮤트기가 있는 핑크 컬러예요. 근데 이거 연하게 바르면 진짜 포슬포슬한 느낌 나면서 예쁜 핑크립으로 연출되거든요. 이거 진짜 저 추천합니다. 웜톤한테도 이거 되게 이뻐요. 이거를 입술 안쪽부터 발라서 손가락으로 이게 진짜 예쁘게 연출되는 애라서 땅이 음빠음빠 한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깔짝깔짝 하시면 됩니다. 입술 모양이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글로시한 느낌을 좀 줘야지 이쁘잖아요. 그래서 요거 퓨의 썸머베이 컬러나 아예 차라리 롬앤의 러버핑크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올리는 걸 추천하거든요. 퓨의 썸머베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살짝 안쪽에만 바를게요. 여기 입술 안쪽에만 음빠음빠 살짝만. 요 립 조합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인중 살려주고 다시. 자, 립은 요런 느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립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눈썹은요, 일단 제가 눈썹 앞머리가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여기 앞머리는 펜으로 슥슥 그리고 숱을 좀 채워놓고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살짝 아치형을 그리면서 톰하고 부드러운 모양의 눈썹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끼상들 다 생각해보세요. 김민희님, 요즘 뉴진스 혜인도 그렇고 나연도 그렇고 보통 토끼상 연예인 생각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아치상 눈썹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눈썹은 이렇게 라인 따놓고 중간중간에 컨실러로, 이거 데이지크예요 다, 이렇게 라인만 정리해주면 되거든요. 깔끔해져요. 눈썹 정리 안 해도 저는 다 이렇게 컨실러로 숨겨버리는 사기를 치곤 합니다. 메이크업은 이렇게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 근데 머리는 제가 좀 쿨톤 공주스럽게 한번 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머리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머리는 일단 고무줄 6개를 준비해주세요.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머리를 반 나눠서 가르마를 만들어준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위쪽을 두 갈래로 나눠서 머리 한쪽을 이렇게 뒤로 넘겨요. 예쁘게 뒤로 넘기고 한 번 더 꼬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꼬아서 머리를 잡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묶음을 해줍니다. 이러면 여기가 조금 더 살아나거든요. 중간 부분을 고무줄로 묶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끝을 또 고무줄로 묶어요. 참 쉽죠잉? 이런 줄줄이 소세지 모양이 나야 돼요. 줄줄이 소세지로 다 머리를 묶어주시면 되는데 앞머리 신경 안 쓰고 쭉쭉 묶을게요. 이제 여기서 다이소에서 파는 요 리본이 있어요. 요 리본이 있는데 제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요거를 좀 길게 잘라요. 길게 잘라서 여기서 이렇게 리본을 메꿔주는 거예요. 뉴진스 민지의 머리를 보고 이 리본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헉, 성공! 자, 이렇게 묶어줄게요. 오! 이쁘죠? 이런 식으로 리본을 만들어서 머리 여기 매듭마다 다 달아주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다 달고 올게요. 아, 힘들어요. 자, 이렇게 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 밑에는 달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달았는데 좀 아쉬워요. 제가 계획한 머리가 아니라가지고. 이것도 약간 Y2K 느낌을 위한 기타 핀이에요. 기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은 없지만 핀이 이뻐서 사봤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끝이 났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요즘 유행하는 토끼장 메이크업을 하면서 쿨톤 컬러를 사용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새로 나온 쿨톤 컬러들 사용하니까 되게 저한테는 재밌었던 시간이었는데 우리 미우 공수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진짜 너무 이쁜 케이스를 샀어요. 자,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핸드폰 고리도 달 수 있고 약간 Y2K 느낌. 오늘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간지나게 이렇게 찍으려고 이거 샀거든요.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우들이랑 나랑 이거 커플 케이스. 그러면 인천공주 제이미포요 나가보도록 할게요. 마드모아세 봉수르. 자, 미우들 주댐. 아무튼 미우들 안녕. 안녕.